성경과 과학 83번째 시간입니다. 정글의 법칙과 절대자의 사랑을 오늘 말씀을 나누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3절을 삼아 봅니다. 절대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오늘 본문의 사건을 보면서 많은 의문점과 질문이 나올 만합니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가 있을까? 라고 크게 반문할 만합니다. 오늘 그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요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의 안정된 삶을 살던 아브라함을 불러 일가 친척 고향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오게 하시고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식도 없는 자에게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는 말은 황당무계한 말같이 들립니다. 세월은 지나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도 바꿔주시고 100세에 이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을 그 아들에게 다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정하는 장소에 가서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명령하신다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이었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네 자손이 많을 것을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 겨우 내 나이 100세에 아들 하나를 주신 뒤에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이 소식, 이 말씀, 번제로 드리게 되는 장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지정해 주셨고 그 지정하신 그곳을 가야만 합니다. 내가 독자 이삭을 보면서 사랑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질투하는 것인가 라고도 생각하실 것입니다. 이삭을 데리고 가서 지정한 그 장수에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이삭을 죽이고 불태우면서 드리는 번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실 때에는 언제고 이제는 죽이라고 하시는 그분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겠다는 그분의 말씀은 납득되지 아니하는
명령같이 들립니다. 그런데 그분은 절대자이시기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사랑을 말씀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산에서 그 산으로 가셔서 되어진 일들, 그렇게 되어진 사건들은 4절 이하를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정하신 그 산은 모리아산이었습니다. 오늘 이 모리아산에서 되어진 일들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 모리아산은 단순히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하여 아브라함이 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찍 그려놓으신 계획이 있는 귀한 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독자를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하신 그곳은 자신의 독자를 그곳에서 번제와 화목제로 바치셨던 분입니다. 아브라함은 BC 1997년에서 1821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있었던 사건 모리아산에서 또다시 하나님은 선지자 갓을 통하여 다윗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가서 화목제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출생하기를 BC 1085년이라고 한다면 약 900년이란 세월이 지난 뒤에 하나님께서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지적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또한 모리아산이었습니다. 다윗은 평온한 마음으로 백성의 인구조사를 지시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구조사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순간 다윗은 곧 회개하게 됩니다. 회개하는 다윗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갓을 통하여 아라우나에 가서 화목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고 약 900년 후에 다윗에게는 화목제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 BC 1012년에 성전 건축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모리아산에 주의 집을 건축하기 시작하였는데 그곳은 전에 주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족속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예비한 곳이더라. 역대하 3장 1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리아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온 인류의 죄를 속하시기 위하여 번제물이 되신과 동시에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시려고 화목제물이 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자인 권력과 사랑과 희생의 대명사이신 그분을 범죄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그 긴 세월 속에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보여주시고 지시하심을 봅니다. 그렇게 진행하셨습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아니 되는 일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택하여 그 자신의 이름을 거기에 두셨습니다. 오직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에 두려 하였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였노라. 역대하 6장 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보는 이 그림이 좀 심상치 않게 보여질 것입니다. 왜 붉은 선으로 이렇게 그려놨나? 하나님께서 일찍 자기 이름을 그려놓을 곳을 만드시고
그곳에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하시고 다윗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골짜기 세 개가 있습니다. 기드론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드론 골짜기 아랫부분에서 흰놈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중앙 골짜기가 있습니다. 이 중앙 골짜기와 기드론 골짜기 사이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왼쪽에 위쪽에 모리아산이 있습니다. 이 모리아산은 아라우나 타작마당입니다. 이 타작마당을 바람이 잘 통하여 쭉정이를 날려보내는 일에 최적격인 곳입니다. 심판의 장소를 뜻하기도 합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의 신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절대자 앞에서 선 인간은 다른 동물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골짜기, 중앙 골짜기, 기드론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 이 골짜기의 신의 모습을 하고 있으면 일찍 하나님께서는 이 지형을 내가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에 두려고 하였다는 말씀, 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글자, 히브리 글자였습니다. 절대자 앞에서 인간은 다른 동물과는 다른 것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즉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동물과 언어를 구사할 수 없는 동물로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동물을 동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인간 또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동물과 없는 동물을 구별하는데 있는 동물은 동물이라고 하지 않는다 말입니다. 이렇게 동물과 사람을 구분하게 된 것입니다.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것은 사람 이외에는 어떤 동물에게도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인간에게만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뇌를 허락하신 절대자 하나님 창조주 그분의 선물을 인간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보는 운동성 언어 영역이라 하면서 보여드리는데 다른 동물에는 이것이 없습니다. 이 뇌의 한 부분이 없습니다. 즉 뇌의 언어 부위는 사람에게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원숭이가 진화하여 사람이 되었다고 말을 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유치원에서부터 진화론의 교육을 받고 있던 자가 하나님은 죽었다는 말까지 거리낌 없이 말을 합니다. 아마 그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일 것입니다. 해부학적으로 인간과 닮았다고 하는 원숭이의 후두는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 아, 이, 오, 우, 어 등의 기본 모음 등을 만들 수 없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언어는 동물과 인간을 구분하는데 절대적인 특징입니다. 사람도 어떤 사고로 뇌의 일부분이 손상되어진다면 언어 부위가 손상된다면 언어 장애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는 바와 같이 좌측 뇌 손상이 이루어질 때 언어 지연이 되고 읽는 것이 어렵게 되고 손 근육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맞춤법이 어렵게 되고 청각 인지가 어렵습니다. 사물 인지가 어렵습니다. 말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구사 능력이 문제가 생깁니다. 디테일, 사실, 형태의 기억력에 문제점이 생기고 면역력에 문제가 생겨서 잦은 감기가 들게 됩니다. 학습 기피 현상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자꾸 작은 디테일을 놓치게 되고
수학문제 푸는 것이 어렵게 되며 동기부여가 어렵습니다.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오른쪽 뇌가 손상을 입었을 때 역시 이러한 모습들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남미의 최남단 띠에라 델 뿌에고에 살고 있는 한 인종을 보겠습니다. 띠에라 델 뿌에고. 이들은 분명히 인간입니다. 그런데 원숭이 취급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야간족입니다. 야간 또는 야만이라고도 합니다. 이들은 남미 대륙과 마젤란 해협을 사이에 두고 있습니다. 남극과 가까이 있기에 바람이 강하고 추워서 사람들이 살기에는 적합하지 못한 지역입니다. 뿐만 아니라 야간족 사람들은 추운 지역에 살면서 옷을 거의 입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혹독한 추위를 면하기 위하여 모닥불로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왜 옷을 입지 않는가 하니, 즉 옷을 짤 수 있는, 배를 짤 수 있는 그런 식물이 자라지를 못하고, 뿐만 아니라 동물의 가죽을 벗겨서 옷을 만들어 입을 수 있는 큰 동물이 서식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곳에 방문하게 된 마젤란이라는 사람이 이곳저곳에 연기가 피어 일어나고 또 모닥불이 있는 것을 보고 하는 말이 불의 땅이라고 이름을 하였습니다. 그 말이 띠에라 델 뿌에고라고 한 것이 지금 이 지명이 된 것입니다. 이들은 섬과 섬을 연결하는 것은 카누였습니다. 섬을 오가면서 잡은 고기로 주식을 이루고 있습니다. 카누를 젓느라고 상체는 발달하였지만 하체는 약한 신체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체온 유지와 열의 방출을 막기 위하여 구부리고 앉아서 쉬는 자세입니다. 또한 추위를 대처하기 위하여 동물의 기름을 몸에 바르기도 합니다. 놀라운 것은 생김의 모습과 생활 풍습은 원숭이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야간족을 본 찰스 다윈은 크게 실수를 하였습니다. 이들은 원숭이로 보았단 말입니다. 원숭이로 취급하였습니다. 결국 원숭이가 진화하여 사람이 되었다는 논리를 펴나갔던 것이 지금도 이들의 유고를 보면서 원숭이가 인간으로 진화된 것이라고 말을 하는 그 자료 말과 함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진화론 교육으로 인하여 인간의 가치관이 달라진 것입니다. 우리는 내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고 다르다는 것으로 문화생활을 수준에서 상대편이 열악하다는 것으로 평가지라하고 멸시하고 핀잔을 주면서 대하지 않았습니까?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영국의 성공의 토마스 브릿지와 조이 루이스 선교사가 그 가족이 찰스 다윈이 큰 실수를 한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 성공의 신부가 1871년 그 가족이 띠에라 델 뿌에고에 와서 수십 년을 걸쳐 야간족의 언어를 연구하고 야간어문법과 3만 단어로 되는 문법과 사전을 완성하였습니다. 야간족은 분명히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원숭이에 가까운 모습과 생활 풍습이었습니다. 생김, 생김은
사람인데 원숭이가 되는 소리와 비슷하였습니다. 그러나 찰스 다윈이 원숭이로 본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크게 잘못 본 것입니다. 원숭이는 인내심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상처주는 말과 고성을 지르는 사람이 때로는 침팬지처럼 자기 가슴을 치면서 답답해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나의 삶이 아니었나 하면서 자신을 되돌아 보아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송구스럽습니다. 등의 말을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말을 하면서 되뇌이면서 자신을 다시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내가 용서를 구하고 사과하면 멸시함을 받게 될 것 같아서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무시함을 당하고 저 사람에게 지배함을 받을 것 같아서 합니까? 입니까? 아니면 어떤 면에서 나에게 손해를 입게 되고 보게 되는 생각 때문입니까? 용서라는 감정을 슬그머니 숨기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생각납니다. 서로 친절히 대하여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고 하였습니다. 에베소 4장 3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동물과 구별되게 만드신 것이 용서이기도 합니다. 용서입니다. 동물 세계에서는 용서가 없습니다. 이것은 동물들이 사는 정글의 법칙입니다. 약함을 보이면 죽임을 당하는 것이 동물들의 세계입니다. 약육 강식의 법칙이 동물 세계에 있습니다. The law of the jungle. 약육 강식은 약한 것은 고기가 되고 강한 자가 먹는다는 뜻에서 이 말이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정글의 법칙입니다. 악당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약한 것은 죄악이다. 강자는 정이다. 강한 자가 절대적인 옳은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약한 것은 죄악이라고 했으니 강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지요. 참 놀라운 논리입니다. 돈이 있는 자는 강하고 돈이 없는 자는 약하다. 고로 강자는 약자를 보하지 아니하고 강탈하고 착취하는 권력에도 같은 논리이다. 이 모든 것들이 정글 법칙입니다. 사람으로서 살면서 정글의 법칙을 가진 자들이 이 사회에 횡행한다면 약자는 설 곳이 어디입니까? 설 곳이 없습니다. 강자의 먹이가 되는 것이라면 분명히 정글의 법칙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정글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권력가가 그랬습니다. 돈 많은 자가 그랬습니다. 이 정글의 법칙은 동물들의 세계에서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사람 취급을 못 받는 야간족 사람 같이 취급받는 약자들의 삶. 오늘도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용서라는 그 삶의 그늘이 없습니다. 동물의 법칙 속에 사는 사람들은 용서가 없습니다. 인간에게만 있는 용서입니다. 창조주는 인간에게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의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안에서 용서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정글의 법칙같이 사는 사람은 사람이지만 원숭이 취급받는 야간족 사람같이 취급될 것입니다.
그는 이긴 것 같고 승리한 것 같고 잘난 것 같았지만 결국 최후에는 그들의 삶은 비참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새 명령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내 명령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께서 분부하셨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주께 속한 그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자도 없구요. 사랑을 거절할 만큼 부요한 자도 없어요. 온 세상 사랑하신 주님 이 땅에 찾아오셨네.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그 사랑 함께 나눠요.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자도 없구요. 사랑을 거절할 만큼 부요한 자도 없어요. 감사합니다.